자, 그러면 오늘 미국 시장 뭐 나스닥 상승하겠죠. 네.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갈까라고 할 때는 좀 의구심이 좀 들고요. 자,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2016년도에 트럼프가 됐어요. 트럼프가 되고 나서 원래 이제 트럼프가 되고 나면 트럼프의 경제 정책만 놓고 보면 단기적으로 부양책을 딱 썼다가 경기가 위축되는 그런 과정이라서 오바마 때의 정책을 이어가는 것보다는 잠깐 반짝하고 줄어드는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10% 정도 조정 볼 거다. 그다음에 그 누구냐? 그 대통령. 힐러리가 되면 힐러리, 한5% 정도 상승할 거다라고 했었던 요인이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아시아 시장에서는 그게 이제 문제가 생기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비롯해서 아시아 시장 전반에 걸쳐서 밀렸죠. 근데 이제 트럼프가 우리 시각으로 4시 반 정도에 이게 아시아 시장 다 끝나고 4시 반 정도에 이제 승리 연설을 하면서 나를 반대했던 사람들과 앞으로의 모든 합의합시다. 것들을 다 같이 할 거다라고 하면서 시장이 그거에 반응을 했어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그다음에 2017년도, 18년도 급등을 했죠. 글로벌 전체 시장이. 요인은 트럼프가 법인세 인하를 했습니다. 자, 근데 그때 당시에 상하원의 움직임은 공화당이 다 상하원을 장악을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세 인하가 가능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민주당은 법인세 인하를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그러니까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이 전혀 뭐 의석수로 이게 달라질 가능성이 의석수만 좀 바뀌었을 뿐이지 거의 뭐 거의 비슷해. 그러니까 이제 하원은 민주, 뭐 공화당 쪽은 상원. 공화당은 지금 현재 아마 최대로 가면 50대 49. 한석은 지금 아마 결선 투표가 있을 거고요. 그런 식으로 간다고 치고. 자, 그렇게 돼버리면 법인세 인하를 못 하죠. 그다음에 또 하나, 트럼프는 경제 재개를 계속적으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경제 재개가 되면 코로나는 지금 현재 10만 건, 하루 사망자가 1,500명, 1,600명까지도 늘어나는 걸로 다들 11월 말에는 다 예상을 하고 있고 12월 달에는 2,000명 이상 하루 사망자가. 만약에 당선이 되고 재선이 되고 나서 좀 거기에 대한 게 바뀔 것 같진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질병 그 조치 부분에 관련된 대해서 거를 지금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는 있는 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 경제를 전체를 셧다운은 아니겠지만 부분적으로 부분적인 해야죠. 셧다운을 할 수는 있죠. 왜 그러냐면 아무리 그 뭐냐 저기 재정 부양책을 아무리 써도 이게 코로나가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일단은 저거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그러니까 코로나를 통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바이든이 되고 블루웨이브가 된다고 치더라도 대선 불확실성이 완화가 되면서 하루 이틀 정도는 반등을 줄 수는 있겠지만 이걸 기대로 해서 시장이 급등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던 게그 이유예요. 어차피 바이든 입장에서도 그 대규모 부양책을 쓰기 전에 코로나를 통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거를 통제를 할까 안 할까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봐야 아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만약에 통제를 안 하고 경제 재개를 확대시키면 내년도 1월 달, 2월 달에는 미국의 하루 사망자가 4천 명, 5천 명이에요. 그게 연구기관들의 자료들에 의하면 그렇거든요.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 경제가 좋아질까? 그게 이제 내일 모레 연준이 계속적으로 우려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면 뭐 어쨌든 간에 시장이 이렇게 바뀌었다가 아, 그럼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거지? 여기에 대해서 또 우려를 할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쵸. 이제 현상 유지로 그대로 간다고 쳤을 때, 현상 유지로 가게 되면, 일단은 뭐 그동안 올라왔던 쪽 같은 경우는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동안 이로 인해서 빠졌던 쪽 같은 경우는 금융시장,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금융시장 전반에 걸쳐서 그쪽 같은 경우는 또 반등을 주는 그런 과정들을 이제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좀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되는 거는 내일 모레 이제 FOMC에서 연준에서 그와 FOMC였죠? 관련해서 어떤 코멘트를 하는지가 관건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고용보고서라든지 다음 주로 넘어가면 중국의 수출입 동향이나 그 다음 주로 넘어가면 그 미국과 중국의 실물경제지표들. 이런 것들에 대한 움직임. 그 다음에 트럼프가 일단은 현상 유지를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무역 분쟁 이슈가 어디로 튀는지도 더 봐야 되고. 그러니까 원래 이제 바이든이 되고 블루웨이브가 되면 신흥국 쪽에 상당히 긍정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바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결국은 신화를 바꿔야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지난번에 대선 시나리오와 관련돼서 이제 써놓긴 했었는데 일단은 내년도 시장 뭐 급나가거나 그럴 가능성은 높진 않아요. 첫 번째.
그렇다고 해서 급등하거나 그럴 가능성도 없지는 않고요. 그렇다면 이슈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시장. 네. 그러니까 그럴 요즘 때는, 같은 시장이 계속된다는 말씀이죠. 요즘 같은 시장에서 뭐 어떤 이슈가 발생을 하면 그거에 또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다가 그거 해소가 되면 또 다른 이슈를 찾아서 움직이는. 그럴 때는 결국은 종목 장세예요. 네네. 종목 장세고 테마 장세가 펼쳐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트럼프와 관련된 뭐 종목들 별로 없죠. 이제 뭐 그런 것들. 그렇다 하더라도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일단은 미국의 경제를 살려야 되는 거는 뭐 똑같은 내용들이잖아요. 과제였어요, 숙제. 그리고 네. 이제 부양 규모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마찰이 좀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그러면 인프라 투자와 관련돼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이슈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내년도부터는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뭐 이제 내후년도가 대선이 있지만 내년도부터는 뭐 이제 그런 테마들 그다음에 뭐 북한과 관련된 거라든지 뭐 중국과 관련된 거라든지 대선 관련 국내에도 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식의 움직임이 네. 계속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그런 식으로 종목들이나 이슈에 따른 테마들이 움직일 것이다. 그렇죠. 네. 종목 장세가 펼쳐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끝나지 않은 이 세계 지역, 네, 그다음에 네. 노스캐롤라이나라든지 뭐 이런 쪽에 올해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만약에 먼저 선제적으로 승리 선언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네. 한다고 했을 때 이제 민주당에서도 이제 거기에도 반발을 할 수가 있어서 그렇죠.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을 또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대선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됐다기보다는 이걸 통해 가지고 그냥 인정하고 예전에 엘고어처럼 인정하고 넘어가면 좋을 텐데 아직까지는 표가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어서 그러면 팀장 양쪽 다 지금 그 가능성은 있다는 얘기죠. 불복을 하겠다는. 그렇죠. 그 근데 이제 불복한다고 해서 시장은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는 않고요. 그게 바이든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면, 근데 이제 대신에 그건 있어야죠. 왜 그러냐면, 펜실베니아나 이런 데가 만약에 역전을 시켜버리면, 네, 네. 그다음부터는 이제 시장이 좀 이상하게 흘러갈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이 상태로 그냥 끝난다라면, 거기에 대해서 바이든이 아무리 불복선언을 한다고 해서, 시장에 충격을 받을 것 같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결론은 맞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라는 얘기죠. 맞아요. 예. 네, 그러면서 시장은 변화를 좀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는 있는데 지켜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키움증권에서 펀드 사는 이유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